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민후당의 정신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더 크고 튼튼한 국민의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포용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시간을 아껴드리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입니다. 당의 부름을 받고 당사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여 년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당과 함께 해왔습니다. 제 정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우리 국민의 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다시금 선당 후사를 되뇌이면서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당을 수습하고 영광을 되찾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당사에 들어서니 자유를 외치며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공화를 꿈꾸며 경제대국의 기틀을 닦으신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 투쟁에 헌신하셨던 김영삼 대통령 세 분의 사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이룩한 위대한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입니다. 남의 것을 나누고자 요교하기에 앞서 나 스스로 땀 흘려 쌓은 부를 오히려 나누어 주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믿는 정당이요,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착취 구조를 정당화하는 공산사회주의나 제국주의 이념 모두를 배척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또 종교, 국가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당은 보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주변을 설득하여 지지를 확장하려는 정당입니다. 결코 보수 가치를 약화, 훼손하여 사이비 보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분열시킬 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땅에 버려집니다.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둘째로 야당과 협치를 하겠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념 정당인 야당인 민주당은 나름대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민주당의 주장을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보아서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우리 당을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보아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이 180석을 넘는 의석수를 획득함으로써 국회 선진화법의 협치 규정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 독재, 입법 강행조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의 이견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승화를 거쳐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요, 그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여야가 나뉘었다고 국론마저 나뉘어서는 국가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야는 상대 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화로운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만은 우리가 살려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K-문화가 세계의 사랑을 받는 이때에
우리 정치도 K정치를 펼쳐나가십시다. 셋째로 국민의힘은 이제 사랑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애국애족,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지애입니다. 우리는 보수 기치라는 깃발 아래 모인 동지들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슬픔도 뛰어넘는 사랑의 밧줄로 굳게 묶여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 오해, 흠은 우리의 사랑 안에서 모두 녹아 흔적이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랜 각종 전투에서 피를 나는 뜨거운 전우회가 심장에서 용솟으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울타리를 넘어서 어찌 보면 정적인 다른 정당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유의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가진 국민을 대변하고 있으리라고 선회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주장을 함께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사랑의 도가니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이 나라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넷째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비대위의 임기는 6개월이나 그 사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전당대회 준비를 신속히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 초미의 관심인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태여 관례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원 당규에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당헌상 비상대권이 주어졌습니다. 당정대 관계를 원활히 하여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우리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의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민후당의 정신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더 크고 튼튼한 국민의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포용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민심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지난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세로 임할 것이냐, 이것을 보고 바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에 다시금 기회를 줄 것이냐, 영원히 외면해버릴 것이냐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정책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 속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